모티브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기로 한 사람인데요. 정말 떨리는데 수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긴장 많이 됐죠? 지금도 너무 많이 눈썹도 좀 치켜올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김사님은 좀 많이 쓸 편이에요. 이만한 눈썹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. 아니 더 욕심내면은 한번 좀 감아볼까요? 떠보고. 네, 오늘 수술하실 분은 첫인상이 졸려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눈매를 가지고 눈 이가 좀 답답하죠? 그 이마도 주름살도 있고 눈썹도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뜨림을 좋게 만들어서 좀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하고 검은자가 좀 많이 보이게 그리고 눈 위 지방을 좀 제거해서 눈이 좀 답답한 것 해결하고 아킴을 통해서 좀 더 눈 사이 가로폭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원한 눈매를 만들 계획입니다.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. 파이팅! 파이팅! 조금씩 좀 어지러워질 겁니다. 약간 눈썹이 올라가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. 이해가 됐나? 왜냐면 눈썹 쓰는 습관이 좀 있기 때문에. 제가 한 달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되게 겁도 많이 먹고 좀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추억 같았고요. 수술하고 나니까 눈도 선명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모티브 성형외과에 와서 성형한 것도 다 원장님의 약간 학력이나 또 원장님의 실력을 또 보고 왔는데요. 소문과 똑같이 원장님께서 정말 수술도 잘 해주셨고 사후 관리도 또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렷한 눈으로 태어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좀 눈이 약간 피곤한 인상이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는 좀 또렷해지고 좀 좋아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또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저 제가 수술한지 다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참 수술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제가 수술하고 한 달째 됐을 때도 눈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달째 되고 나서가 훨씬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. 윤성형은 말이야 가장 잘한다는 병원 몇 군데 상담 다녀보고 그 중에 가장 느낌 있는 데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냥 모티브를 세.